성함하고는 안 물어볼 거예요, 어머니. 근데 예? 성함은 안 물어본다고요? 네. 예. 근데 어머니 사주팔자도 곱이곱이 넘겨야 된다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내 고생에 내 손 마를 날이 없다 그래요. 네. 그리고 남편이 있어도 남편의 덕은 없는 사주입니다. 네. 예? 나 혼자 눈물바람 많이 했던 사주고. 억지껏치는 살아보는데 어머니. 네. 왜 이렇게 잔품파가 많아요? 잔품파? 예, 그러니까 확 망하거나 그러면 괜찮은데 한 사람 아프고 나면 또 한 사람 아파. 한 사람 고비 넘기면 또 한 사람이 고비 뭐 사고를 쳐. 그런 식이요. 뭐 크게는 아닌데. 그러니까 잔품파. 예. 예. 그러니 이거는 한 고비 넘기면 진짜 한 고비요. 또 한 고비라 그러거든요. 네. 근데 어머니 집안에 누가 업을 모셔놓고 네. 저희처럼 빌었던 할머니 계시죠? 할머니는 모르고요. 네. 몇 년 전에 제가 네. 뭐 아는 언니가 보살 언니여서 네. 뭐 할아버지 아니, 할머니를 모시라 이래가지고 네. 용기에다가 네. 뭐 단지를 아니 단자를 하나 올려놨다가 네. 내렸거든요. 그걸 왜 모셨어요? 그러니까 뭐 모셔야 된다 그래서. 그러고서 엄마 더 우환이 있었을 텐데. 그러고 나서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가. 그러니까 그걸 모셔놓고 나서 우환이 더 있었어요. 네. 근데 버리는 것도 엄마 그냥 버리는 게 아닌데 지금 엄마를 보잖아요. 네. 심장이 꽉 막혀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답답해요. 그러니까 하는 게. 왜냐면 위가 막힌 것이 왜 채끼처럼 꽉 막혀 있어요. 어떨 때는 엄마 심정이 뭐냐면 다 버리고 도망가고 싶어요. 새끼고 뭐고 필요 없이 도망가고 싶다 그러거든요. 근데 내가 낳은 재고 내가 낳은 업버리니까 키우고 있는 거고 그나마 애들도 괜찮으면 되는데 애들도 속썩이지 않아요? 속썩이는 건 없는데 아직까지 길을 잘못 찾아서 네. 사는 게 그냥 힘들죠. 근데 애들도 제정신으로 힘들 텐데. 작은 애가 좀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길을 못 찾는 거 아니면 그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엄마 애기가 왜 요즘에 뒤에 산만하다? 예? 그런 게 보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애가 꿈자리 몽상이 안 좋다고 볼 수 있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약간 다른 애랑 틀릴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근데 작은 애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건 언니가 엄마가 잘못하셨네. 그걸 모셔놓질 말았어야 되고 제가 물어봤던 건 언니네가 공줄은 있어요. 네. 하지만 신기는 없단 얘기야. 근데 엄마한테 한마디로 신을 모셔놓으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모셔놓고 잘 되지를 않았다는 얘기죠. 모셔놓을 사주가 있고 안 모셔놓을 사주가 있는데 언니네는 모셔놓을 사주가 아니에요. 비는 사주지. 근데 그거를 엄마 때는 또 그냥 내버리니 거기서 벌전이 와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버린 건 아니고 그것도 또 이제 퇴마하시는 분이 네. 버려주셨거든요. 빌고. 그걸 왜 또 퇴마를 해요? 그렇게. 저한테 뭐 악기 같은 게 많이 들어와 있다고 퇴마하시면서 그것도 같이 빌고 버려주셨어요. 아니 난 이해가 안 돼. 언니가 무슨 악기가 있고. 귀신이 많다 그랬어요. 근데 언니가 귀신을 봤어요? 아니요. 근데 무슨 귀신이 많어. 귀신이 많다는 거는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내가 내 눈에 귀신이 보여야 되고 들려야 되고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언니 사주는 풍파가 많은 사주고 비는 사주지 빙의가 되는 사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 건드렸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했으니 조상에서 노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건들지 말아야 될 곳을 수술을 했으니 거기에 염증이 붙은 거예요. 그게 자손인가요? 그래서 언니 같은 경우는
구스로 망하는 자 왜 구스로하라 그러거든요. 예? 조상은 조상대로 다 뒤집어 넣어버리고 언니. 지금 언니 또한도 마음이 허공에 떠 있고, 그러니까 간신히 잡고 있어요 언니가. 애기들이 몇 살 몇 살이에요? 31, 27요. 27살짜리가 귀신 보인대요? 귀신 보이는 건 아니고, 예. 꿈도 자주 꾸고. 예? 꿈도 자주 꾸고. 예. 그, 마음의 안정을 좀 많이 못 잡는 편이에요. 그렇지, 얘가, 언니네는 누구 하나 신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예. 27에는 얘 같은 경우는 23부터 방향이 시작되는 애거든요. 네. 그때부터 마음 못 잡고 힘들게 넘어가고 또 언니가 그걸 모셔나면서 내 모시고 하면서 약간 그런 경향 얘한테 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왜? 깨끗한 사주 있죠? 응? 깨끗한 사주. 일명 네. 귀신들이 좋아하는 사주. 그런 사주가 네. 있기 때문에 얘한테 자꾸 마음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풍파를 줘요. 그래야 엄마가 또 어디 가서 별짓거리를 다 하거든. 엄마 고생 거진 다 했는데 마음 꾹 잡고요. 네. 예? 근데 한 번은 풀긴 풀어야 돼요. 귀신들을 너무 건드려놨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엄마가 잘못한 거 이거는. 엄마가 받지 말아야 될 걸 받았고 또 내 모시는 것도 무슨 귀신이고 천도 템하고 개뿔 이상한 거나 다 해놓고 그러니 염증은 염증대로 있고 27도 애는 괜찮아요. 그렇게 나쁜 사주는 아니에요. 얘도 마음 잡고 하면은 괜찮은 애다 그러거든요. 애는 착하고 성실해요. 근데 가다 가다 바람이 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면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게 되고 또 괜찮을 것 같다가 다시 그러고 몇 개월 괜찮아? 다시 또 염장 지르고 그 원인이 봄가을에 더 심할 수가 있어요. 왜? 귀신들은 봄가을에 활동을 해서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건들지 말아야 될 걸 너무 건드리셨어요. 아셨죠? 큰애는 괜찮을까요? 31살짜리요? 예. 예, 얘는 올해 이동수 있어요. 애기. 이동수 있고,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요. 얘 같은 경우는 근데 좀, 남자 중에 진짜 남자, 말 없고. 응? 그냥 남자예요. 애는 괜찮아요. 단 올해 애기 차는 새로 구입을 하거나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약간 멀어도 출퇴근하고 아니면 얘가 기숙사로 들어가냐 뭘 하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보내는 게 나아요, 엄마. 알았죠? 네. 엄마는 끼고 있으려고 하면 안 돼요, 자손들을. 그리고 이 애기는 알아서 사는 애기예요. 그리고 엄마하고 부딪히면 싸움뿐이 안 돼. 예? 그래도 든든한 아들이니까 그래도 착실하고 든든한 아들이니까 참고 계세요. 단, 얘 또한도 문제를 일으키면 확 일으킬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엄마가 너무 잘못 건드려놨단 얘기예요. 애들이 다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애들을 다 흔들어놨어요. 그것도 원 조상을 흔든 게 아니라 남의 조상.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 조상을 흔들어놓은 게 아니에요. 길 가던 조상 뜨내기들을 엄마가 그냥 어디서 끼고 들어온 잡신들 그냥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살면 되는데 그것들을 건드려 놓으니까 엄마 또한도 몸수가 안 좋고 자꾸 귀설에 휘말리고 내 마음을 뜨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빨리 퇴소를 시키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사는 게 넉넉하진 않으세요.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0 하나요. 어머니 올해 몸수 잘하세요? 네. 올해 삼재인 건 아시죠? 악삼재로 들어가기 때문에 3년 동안 또 고비고비가 많이 힘들 거예요.
이럴 때 귀신들이 또 활동을 더 잘해요. 예? 그러니 자꾸 내가 뭐 퇴마한다 저런다 하지 마시고 그냥 엄마 열두도행만 잘 넘기세요. 그리고 뜬조상만 잘 풀어내면은 괜찮으세요. 자손도 그렇고 27살 뭐 귀신이 보이는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꿈자리 몽상 안 좋은 거나 얘 수행만 얘도 27오래 삼재잖아. 둘 다 삼재잖아요 엄마. 31살도 삼재예요. 집안에 삼재가 셋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풍파 분명히 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큰아들을 나가라 그러던지 그게 낫다는 거예요. 집안에 삼재가 3명이면 사람 하나 죽어나가요. 그러면 안 좋은 사람들끼만 뭉쳐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31살이 나간다 그러면 내보내세요. 그리고 엄마 허리 조심. 떨어졌어요, 머리. 허리 조심하시고요. 엄마 허리 쪽 되게 안 좋으시거든요. 허리랑 다리랑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허리 쪽도 안 좋고 그러니까 올해 엄마 삼재팔년에 열두도액은 넘기시는 게 좋아요. 삼재풀이 같은 건 아시죠? 단 절에서 하는 건 안 좋아요. 왜? 절에서 하는 건 싸요, 금액이. 하지만 1대1로 나가지가 않잖아요. 당연히 무당집은 비싸요. 절에서 하는 것보다. 하지만 1대1로 난다는 거예요. 근데 집안에 삼재가 3명이니까 절에보다는 무당집 찾아가서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약간 비용이 들어가도요. 아셨죠? 그리고 제가 동거하는 남자가 동거 내기가 있거든요. 이제 2년 다 됐는데 이 사람하고 맞는지. 엄마가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남자복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요? 없는데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 스스로 엄마 팔자를 그렇게 만들어요. 아니란 건 알면서도 이 사람하고 끼고 있잖아. 엄마 인생에서 이 남자는 악이란 말이에요. 엄마 혼자 벌어서 살기도 힘든데 이 입구녀까지 막아야 되냐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다고 엄마가 외로워서 만나는 건 아닌데 이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있다가 엄마 알아주는 사람, 엄마 힘든 거 등 긁어준 사람은 분명히 나와요. 알았죠? 엄마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기는 딴 식구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하고는 연분 안 되니까. 네. 이분 욱하는 성질 있고 잘못하면 엄마 손 올라간다. 걱정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좋게, 이 사람은 좋게 나가라고 해서 나갈 사람은 아니지만, 특히 올해 엄마 집안도 삼재고 이 사람도 삼재니까 자꾸 부딪힐 거예요. 그러면 괜히 경찰서 갈 일 있고, 괜히 만눈스 나오고, 남 입설 구설에 오르겠죠. 그러기 전에 풀어내세요. 그게 정답이실 거예요. 알았죠? 네. 그렇다고 구타란 얘기는 아니에요. 엄마는 네. 지금 상황에서 구탈 돈도 없고 구태 먹으려면은 몇 년은 기다려야 돼. 그러니 절대로 앞으로 뭐 퇴마를 한다. 엄마 귀신 없으니까 그런 거 듣지도 마세요. 네. 더 힘들어져요. 엄마만 힘들면 상관없어요. 자손들이 힘들어집니다. 네. 아셨죠? 네. 예, 또 궁금하신 건요? 직장을 한 달 전에 옮겼거든요. 지금 이제 휴게소에 네. 다니고 있는데 이게 평생 직장이 될 건지.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직장은 잘 들어가셨어요. 직장 나올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엄마 몸이 안 따라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직장은 괜찮고 내 뜻대로 되는데 내 몸이 안 따라주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은 뭐 아프나 본데 엄마는 아픈 거에 딴 사람이 10배가 아프거든요. 근데 그건 나만 아는 거잖아요. 네. 남은 필요 없거든. 그렇다고 이 남자가 그걸 해주냐 그것도 아니에요. 알았죠? 이 남자 믿지 말고요. 네. 엄마 돈 벌어서 이 남자 갖다 줘도 소용없어요. 네. 네? 네. 엄마 그 돈으로 한약 사먹고 약 사주세요. 아셨죠? 네. 그리고 삼재풀이나 홍수맥이 꼭 두 개는 하시고 넘어가시고요. 네? 그럼 보살님이 해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해도 되고요.
그럼 그뭐 계좌번호 같은 거 주시면은 문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문자 드리고요.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